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실적으로 오늘 증시는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돌파구로 찾아볼 수 있을 모멘텀 등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나마 긍정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죠. 전 뉴욕 연은 총재가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지금까지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용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금리 인하가 지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확인을 해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금리 인하 확률을 6.7%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도 2.6%포인트 높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달의 FOMC 회의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장 지금 실적과 함께 오히려 부담스러운 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준 회의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S&P 500 지수단에서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골드만삭스는 이번 실적 시즌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0.1% 지수 하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브루너 단기 분석 전문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번 실적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무조건 좋아야 되고 이를 넘어서서 월등히 높기를 바라는 듯하다라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2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심이 살아난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달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분기 실적 기대감도 동반해서 커진 상황인데요. 결국 이 같은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됐고요. 이런 선반영은 뉴욕 증시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최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높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실적 결과에 시장과 종목들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월간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분간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7월 들어서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소형주 지수는 되려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 인공지능 붐과 관련된 우려감도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소형주를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지 않는 한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단 6개의 대형 기술주가 S&P 500 지수의 올해 수익률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내년 매출 증가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고점에 관련된 리스크 더 시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자들이 아마존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AI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AI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내는 시점까지는 지수의 상승과 성과 시점이 맞물리지 않는 부분도 불안감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러셀 2000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주가 러셀 2000에게는 최고의 2주가 되어졌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러셀 2000 지수, 즉 중소형주 위주로의 시장의 상황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내놓았던 테슬라, 오늘 그 실적 쇼크가 시장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됐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도 주식시장은 테슬라 실적 쇼크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2분기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장중에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테슬라의 실적, 4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할인카드를 꺼내 들었었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나긴 했지만 자동차 매출은 198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했고요. 사실상은 부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로보택시 출시 일정도 미뤄진 부분은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더욱더 자극시켰는데요. 당초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어제 10월 10일로 두 달 이상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TD코엔의 애널리스트인 제프 오스본 같은 경우는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부풀려졌던 주가 등락의 주기를 고려할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진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최근의 랠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예상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올해 한 해 동안 추가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나마 M7 기업들 안에서 애플 오늘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미만의 낙폭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애플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의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스페인에서도 앱스토어와 관련된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유럽과 관련해서는 이 애플이 타사의 인앱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었고 애플이 그와 관련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회원국인 스페인에서도 단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페인 규제 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매우 심각한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사실로 판명날 경우 회사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3 회계 연도에 애플의 총 매출이 3,830억 달러를 달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10%의 매출이 벌금으로 부과된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개별 국가로서의 규제안들도 애플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애플 안에서의 동향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밤 가격을 잘 지켜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반적인 시장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더리움 어제 현물 ETF 첫 거래하고 나서 거래액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10억 달러의 유동성 거래액이 돌파가 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유입량만 확인을 해봤을 때는 1억 60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비롯해서는 좀 비교적 부진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전반적인 파이나 규모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고요. 이번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월가에 진출을 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까지 연설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당 컨퍼런스 안에서 더 우호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